반갑습니다. 경영대학생이자 경영학원과 정보입니다. 아, 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제가 작년에 총감사하면서 한번 그 답변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저희가 했을 때는 정확히 한 45만 정도 들었습니다. 그 든 금액이 저희는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캠퍼스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셔틀을 타려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캠퍼스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시간도 맞지 않고 학생들 수업 시간도 있고 해서 캠퍼스별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은 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일체 금액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식대비라든지 뭐 점심저녁식 대비 두 당 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45만 원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잘했다는 의미로 경기여금에서 한 10만 원 또 회식 뒤 지원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이 뭐 작은 금액도 아니지만 많은 금액도 아니라서 인쇄비는 또 따로 중학생에서 주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저희가 대학부 학생회장 부역을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작년 1월 2%로 예비비로 받았다고 예비비만 남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개 방학 동안 1월, 2월에 있는 행사를 모두 예비비로만 진행하신 건지 그리고 이 사용 내역의 결산안을 회복에 공개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공개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2015년도 올별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1월, 2월 사이에서는 따로 학생회비가 들어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리더십 한명 캠프도 이제 저희 각자 개인 회비로 진행했던 거고 단계학대 과목수로 회비를 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술 캠프는 단과대별로 진행했던 행사이고 졸업식 때는 따로 학생회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용 내역,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그런 거, 그 금지를 따로 대유한통의 책자에는 방학 동안 결산 내역, 사용 내역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방학 동안 학대 갖고 수련회와 네. 네. 이제 이게 돈을 대비를 먹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맞죠? 네. 아, 네. 네, 리더십 함량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비를 저희가 일괄 걷긴 했지만 바로 학교에 학생 복지과에 준 학생 복지과에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동계 학대 간부 수련회는 대의원 총회가 끝나고 저희 바로 페이스북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학생회비 예산 보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비 예산 보고에 대해서 찬성하신 대의원분들은 이표를 높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고 반대하신 대의원분들 이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종위는 334명 중 찬성 300, 반대 8, 이권 26명으로 2015년도 학생회비 예산 보고 통과 가결되었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사무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5년도 학생복지위원회 보고 있겠습니다. 김지연 준 학생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8대 오늘 감동 5강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준 학생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철학과 1학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총학생회 분야 이행 보고와 학생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당선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총학생 대회 공약 진행 사항과 세부 사항을 공공된 공약과 캠퍼스별 공약으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학생의 어플인 디시즈가 지난 3월 25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되며 구글 플레이에서 디시즈를 검색하시면 기존의 어플들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 중인 부분도 있지만 곧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여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이고 추후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학생들의 요구가 온다면 곧 아이폰에서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우 분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반영해서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해 학교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플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의 건의함이 호감우체통의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안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제작이 완료되는 즉시 4월 중으로 현재 캠퍼스 내의 학생 식당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체통을 통해 학식의 질 개선과 건의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학식 평가단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며 학식 질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학생회는 지난 3월 11일, 12일 출범식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에 진행되었을 때는 포스트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학생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동학생회를 통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학생회 내에서 결정으로 진행된 대동제한 관리 올해에는 대동제의 제목, 초청 영사, 초청 가수,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대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 예정된 대동제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학의 방학인 8월 중으로 모집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유명한 연사를 초청한 강연을 시행 기획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확대 강도 수련회에 앞서 부산시장이신 서경수 시장님을 초청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3월 30일에 현재 여러분이 계신 이 다우홀에서 5시에 대학생 수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동시에 형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우선 신청을 받고 있고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인원이 남았으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고 조금 더 홍보에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각 반대에 위치한 스터디움과 관리하고 있는 열람실의 관리 방법과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움이 없거나 필요한 반대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강의실이라도 이용하여 학우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각 반대와 논의를 거쳐 중간고사 시험 기간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터디움과 열람실의 위치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의실 빔 프로젝트와 PC의 관리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장 신고는 없었으나 이용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관리과에 문의를 해서 바로 수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 예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관대 및 자치기구의 학생회를 통해서 방충망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강의실과 개수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견적과 현장 검토를 완료하였고 개수 파악을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충 문제가 발생하는 여름이 되기 전 설치를 요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대외 활동 진행을 위해서 구청 및 사회단체 등 외부와의 대외 활동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학회의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대외활동 정보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카오톡 신고를 하시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예 방학의 7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이 많지 않은 여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며 재능 기부 형식이나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대 2호관 앞 버스 정류장에 비마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와 현장 검토 결과 주변의 등난호 등의 구조와 공대 2호관 현관과의 거리감 같은 것 현실적인 조건을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의 요구가 있다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복사 및 인쇄소의 거리적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주요 거점에 복사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및 관리의 문제로 복합기를 각 단대의 학생회실에 설치한 후 학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방법과 관리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주요 거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단대 및 자치기구를 통해서 설치가 필요한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단대 및 자치기구에서 요구한 위치를 우선순위로 하여 와이파이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고 와이파이 설치의 경우에는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계 방학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석 클리너의 경우에 필요성의 문제와 손건조기의 경우에는 소음 문제, 위생 문제로 현재는 철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승무원 온수기의 경우는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비누 설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체 비누와의 효율성과에 대비하여 설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10억 운영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주요 층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셔틀버스 및 통학버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한 번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측으로 카드 내역서를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내가 여러분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께 환급 제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카드, 현재는 와이비만 가능한데 다른 카드사에도 카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된다면 학교 측과 더 많은 카드사가 환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정류장 시스템의 경우에는 교회의 정류장 위치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의 문의 예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학우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의 모와 개강 중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운행과 같은 기재가 아닌 각 정류장별 정확한 도착 시간을 기재하여 여러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대 앞 셔틀 정차의 경우에는 개체들의 신축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현장 검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후 신축 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캠퍼스 전체적으로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을 논의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대의 이전에 따라서 국민 구덕 간의 셔틀이 폐쇄되었으나 현재 구덕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는 특가 대학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 국민 셔틀 노선의 구덕을 격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외 지역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통학버스 유지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외 지역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운영 방법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서트, 뮤지컬, 박물관, 전시회, 영화, 시사회 등 업체들과 제휴하여 하고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 기능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본 결과 체크카드 기능을 사용하던 타 대학들에서도 학생증이 있는 개인정보와 체크카드의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증이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알아보는 결과 현재 교내에서 매점이나 카페 등에서 쿠폰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기숙사 세습구 설치의 경우에는 기숙사는 현재 입사 전의 기준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해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습구에 가입을 요청하여 여러분들이 해충 문제로부터 조금은 안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주요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이미 예전에 외부 업체와 제휴를 해서 외부 업체가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적이 있으나 이용률의 저조로 철거를 한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가부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적인 대안으로는 매점에서 생리대 낱개 판매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주요 건물이 안 되더라면 주요 거점이라도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달라고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이용량이 많은 만큼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한 달에 1회 친구 소독을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여성 범죄와 관련하여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학생 휴게실의 방공배 설치를 논의한 다음에 개수를 정한 후 여학부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야간 강사의 경우에는 저녁 늦게 강의가 있고 또한 학교 내에도 저녁에 남아있는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캠퍼스 편의시설의 이용 연장을 요청하였고 일단은 시범 운영적으로 승학 캠퍼스의 학생 대관의 매점을 1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강의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행이 많은 저층부에 위치해 있어 소음 문제가 고려되어 국민 강의층 이동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1학기 강의실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의 방학에 이 점을 고려하여 2학기 때 강의실 배정에 조금 더 이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환 학생에 대해서 파업에 장애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 간에 조금 더 활발한 교류가 있다면 앞으로도 글로벌 멘토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캠퍼스별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승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동아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노천극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처음에 예정을 하였던 공대 4호관과 기숙사 사이의 계단의 오른쪽 복도 같은 경우에는 벌목이 불가능하여서 노천극장을 설치하기에는 공간 협소하다는 현장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 중이고 현재는 일단 벚꽃축제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동아리들이 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5개가 있었나 운영이 중지되었고 계속해서 공기청정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3월 중으로 5대 모두 공기필터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쪽만 되어있는 책걸상 교체를 나머지 반도 교체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고 예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회관의 의자와 테이블 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회관 2층 의자가 모두 교체되었고 테이블 교체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학명점이 있던 장소에 북카페를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아동가족 각각 이전과 동시에 아동고등학교가 인문대에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곳이 여자 휴게실로 이동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반대가 이동함에 따라서 학과가 먼저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그 장소에 여자 휴게실이 언제 정도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대학 같은 경우 공대 4학원 화장실이 현관 쪽에는 모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뒤편의 리모델링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검토를 완료하였고 학생들의 이용률과 현재 사용 단과 대학이 한 단대가 아니라 여덟 단대가 섞여있는 만큼 여러 단대들과 논의를 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과 대학 책걸상 교체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과 대학이 신설 책걸상으로 교체되었으나 공과대학에는 아직까지 강의실이 옛날식 책걸상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책걸상이 바뀌지 않은 학교 전체적인 파악 후에 예산 측정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대 건물 전면 도색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RS 지하 도색을 먼저 시작하기로 논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이 신축 건물에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현재 기존에 있던 ATM 기와의 거리감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은행이나 위치 등을 설문조사하여서 신축 건물에 ATM 기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샤워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후 관리나 아니면 사용한 데 있어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즉시 신고를 하시면은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보수가 8층부터 옥상층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조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 바로 한 계층부터 하는 것보다는 전체 같이 하는 것이 예산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맞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문제가 되는 남자 화장실에 카우보이신 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세미나실 빔 프로젝트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세미나실이 현재 이용 용도가 학생들의 연극이나 춤 연습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스터디룸의 세미나실에 설치 예정이었던 빔 프로젝트를 스터디룸에 설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수대의 휴식 공간이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앉을 수도 없게 분수대가 더러워진 것을 확인하였고, 우선으로 청소를 하여 학생들이 앉아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승학 캠퍼스 내의 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분수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에 있어서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2층 로비쉼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파 테이블이 낡아서 현재는 네모나고 튼튼한 책상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 보수와 같은 부분에는 현재의 반대 복지위원장과 얘기를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치기구 와 동아리 공간 개선을 하려 하였으나 현재 누수 보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갈마당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예체대의 신축 건물을 공사 과정에 있어서 이미 도보로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조금 더 휴식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을 확인하다가 생명대와 자연의 사이에 있는 정자 근처를 청소하기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디자인 환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개선 부분에 관련해서 패션 디자인학과의 교탁 교체 요청과 스튜디오 조어락과 문 교체에 대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난방시설 도입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 학생들의 이용 상황은 현장 검토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학연구관 1층에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점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멀티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학과와 도시계획공학과가 휴게실이 없다는 건의를 들었는데 현재 확인해 본가 그것은 단대 내에서 증설할 계획이 있으면 추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건강과학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과학대학 학생회실이 없었는데 지금 해결된 것으로 확인, 분위기가 맞춰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구장 리모델링을 현장 검토에 하고 위치적인 부분이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동시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조사한 뒤 논의할 예정입니다. 좌석 배정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에 좌석 발급기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수리 예정에 있습니다. 박물관 지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현재 박물관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사용 용도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일단은 국민 캠퍼스에서 하고 여러분들 휴식 공간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조사한 뒤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제 간의 세미나 시위 같은 경우에는 자수 공간 확충하기 위해서 대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현재 세미나 실은 세미나 실 안에 스터디룸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단 조명 개선은 단과대 내에서 행정실에서 요청을 하면은 개선이 되는 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강 채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식에 대한 학식 평가단에 요청을 하신다면은 저희도 계속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대의 지하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회 그 과대도서관 사용하고 있는 4개의 단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단대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후 그 논의를 보고해 주시면 그 추후에 진행하기로 얘기되었습니다. 경영대 로비 천장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토 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부덕 캠퍼스의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의대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빈 공간의 열람실을 확충할 수 있고 학생 자치기 문의 동아리실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행정실과의 논의를 통해 보고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석탄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식당이 없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논의를 나눠서 대체 방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각 단대,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 복지안 수렴 및 추진을 하였습니다.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에서 제출한 복지안을 수렴하여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의 회장님 또는 학생복지위원장님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복지안 도구 및 내용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확정된 복지안을 학교 각 담당 부서에 공문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출한 공문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검토 확인 및 예산 책정 중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복지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동아리실의 의자 및 책상 확충을 요구하는 복지안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학생회실 및 동아리실의 책상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과대학 RS 6층 주차장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논의 결과 공과대 내에서 중간문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와이파이 환경 구축의 경우에는 RS 2층, 6층 로비, 이용한 카페테리아의 우선순위로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과대학 여자 화장실 로비층의 파우치 선반 또한 견적을 확인하였고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4호관 테라스 바닷가 3호관 파선 계단의 경우 학생들의 보행에 있어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보수공사 예정입니다. RS 4층과 2호관 4층 구름 다리 및 계단 가로 등과 RS 4호관 경로는 저녁에도 학생들의 보행이 있음에도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아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요청하여 저녁에도 조금 더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악학과 체력관련진을 포함한 총 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예학과의 경우 1, 2학년 학생의 개인 책상 파티션을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의 기존의 예술대에 있었던 멀티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문과학대학 도서관에 의자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하도서관에 의자를 10개 정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석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타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계속해서 논의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문대 로비에 스탠드업 게시판 추가 설치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시 도어락 설치도 시행 예정에 있고 단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 행정실에서 도어락 설치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학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충전기가 모두 고장이 나여 학생회실에 안드로이드 충전기 3대, 아이폰 충전기 3대 충전기 3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뒤뜰 야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 공사 완료되는 대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여학생 휴식 또한 침대 교체와 의자 보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환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복지위원장님이 제출해주신 장소에 무선 인터넷을 우선순위로 설치할 예정이고 앞서 말했듯이 패션 디자인학과와 건축학과의 학습 공간 개선이 시행 예정입니다. 건강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이 건강관리학과니 현재 신생학과로서 기존에 사물함이 없던 학과로서 하단대에서 남는 사물함의 검토, 확인을 한 뒤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회과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회대 학생의 게시판을 로비 중에 부착된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인터넷 카페 PC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슬림 PC로 교체 예정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남자 휴게실 리모델링을 요청하여서 이불 및 베개 그리고 추가로 매트리스가 교체가 필요한 것에는 매트리스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이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을 연장 설치할 예정이며 풋살장 또한 골대 근무를 재설치하여 재설치하고 온라인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3월 5일 7시에 제1회 학생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 단위는 각 단과대학 및 특별자치기구 복지업무 담당자 1인이었으며 논의한 건은 와이파이 설치 주요 거점과 방충망 설치 및 수리 위치 보고였습니다.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의 복지안 진행 현황 및 업무 추가 복지안건 보고를 통해 복지안건 진행의 중간 점검과 총괄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내 학우분들께 필요한 복지를 시행하고 복지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학생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아대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대학교 카카오톡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동아대학교를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동아대학교 총학생의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사항이나 대외 활동 등의 정보를 전송할 예정이고 기존의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의견 전달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월에서 4월 사이 쿠폰 복리 벽보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쿠폰북 제작을 시행하였습니다. 배부는 4월쯤으로 예상되며 음식점, 카페, 영화관, 미용실, 병원, 렌트카 등의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북 제작과 동시에 학교 인근의 배달 업체들의 정보를 담은 배달 벽보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배달 벽보는 3월쯤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의 학과와 동아리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음향 장비 및 생활용품 대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며 하고 여러분들이 총학생의 실 학생회가 427호로 업무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6시 사이에 찾아오시며 학생증을 맡기고 간단한 대여 장부 작성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연 관람 및 할인 지원 또한 하고 여러분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지는 주로 동아대학교 총학생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고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매체의 할인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카 및 렌트카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필요한 하고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렌트카 할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교내에서 카쉐어링 소카존을 만들어 교내에서도 하고 여러분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생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였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비전학과 부학생이자 김수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방충망 설치 및 교체에 이제 시행 예정인데 보고받은 모든 과가 이제 방충망이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보고받은 각과나 부서에서 이제 창출이 되어서 이제 몇 부분만 이제 방충망이 설치 및 교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은 방충망 설치에 관해서 현재 각 단계를 통해서 필요한 강의실을 보고받았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모든 강의실과 학생의 실을 포함하여서 견적을 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인데 이제 여기 디자인환경대학의 멀티 자판기 설치 이제 산업연구관 1층에 설치해 주신다고 이제 시행 예정이 있는데 저희 과가 아까 말씀 이제 하셨다시피 이제 매점이 너무 멀어서 이제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월달에 시행 예정에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실행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논의 중에 있거나 업체랑 같이 이야기 중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우선은 멀티 자판기 담당 자문과 얘기한 결과 학생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멀티 자판기 안에 구성이 달라진다고 대답을 받아서 우선은 학생들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혹시 설문
회장님은 이제 설문조사는 언제 하실지 오늘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주 질문이 제대로 회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건데 이제 설문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이제 확답이 되면 이제 5월달대로 설치가 이제 완전하게 가능한 건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논의 중인 과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설치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멀티 자판기 설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전원동골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어플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어플에서 나오는 건의 사항이나 의견들이 조금 힘을 가지려면 이제 저희 동아리학교 학우들이 더 많이 이 어플을 알고 가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플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그런 홍보 전략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스터 부착을 완료하고 출시된 지 이틀에 지나서 학우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경품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학우들이 많이 그리고 서비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플 사용자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생명대 부학생회장 신원입니다. 물비도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건 결정난 사항인지 만약에 결정난 사항이면 물비도 없는 전단대가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하게 된다면 언제 물비누의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담당 부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설치를 해놓고 그곳이 학생들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체 시기라든지를 정확한 데이트를 내서 이것이 유지되고 현재 교체 비누와 대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으면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안 된다면 로비층이라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4월 중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으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학과 학생회장 김민정입니다. 많은 공약 이행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발음이 아니라 오늘의 방법 멤버십 카드 배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올해 학생이 하시고 또 다음 대 학생이 하잖아요. 이 사용기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업체와 협약이 학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임기가 끝난다고 학식이 끝내버리면 좀 야멸찮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업체와의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회계장부 열람에 대해서 이동학생의 이 부분 말고도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상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동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과의 접촉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더 보여드리면 학우들이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재 교육생회장 고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학생회장 북카페 개설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데요. 아침에 아동가족학과에서 휴게실 관련해서 제가 잘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점진적으로 아동가족학과를 인문대 내에 위치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인문대 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있던 장소를
아동 가족 각각의 교부실이라든지 실습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합해서 사용할 약간 안정적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동해 오면서 여학생 휴게실이 들어갈 자리라서 현재는 복합회로 네,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복합회랑 그 아동 그 여유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복합회는 예정되어 있었으나 네, 현재 그 자리가 여유로 이동해 온다 해서 우선은 단과대 내에 과가 먼저 우선시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서 북카페는 네, 지금은 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카페를 개선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예정 네 그것을 동의하여 가지고 여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네 이야기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인문과학대학 4층에 있는 그 여학생 휴게실이 이제 아동과학과가 휴게실로 옮기다는 얘기죠? 아,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시기적인 문제일 텐데 그것을 계속 담당부서와 얘기를 하여서 언제 정확하게 시행되는지를 네,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 안녕하십니까. 아무 가져 왔고 일단 바꿔주세요. 아, 일단 그 과방은 1분대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1분대 넘어갈 때 교수님께서 이제 교부실이나 실습실이 지금 현재 있는 공대 4호단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셔서 1분대로 과방이나 교수 연구실이나 전공 수업들을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옮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가 전달이 돼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온 건지 듣고 싶습니다. 혼혈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가 원래 생활과학대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과학과였는데 12년도부터 인문대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있던 원래 공대 4호관에 실습실이나 이런 여러 강의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과방이나 이런 것도 다 남겨둔 채로 인문대로 편입된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인문대로 정신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건설과 논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인문대를 하면서 아동과정학과의 경우에는 소속감을 느끼기에 과방을 인문대대로 옮겨봤자 어차피 수 강의실이 공대 4호관에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였는데 현재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통계학을 통해서 조금 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추후에도 네, 계속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서 네, 아동가족학과 이동할 것이라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